안녕하세요. 정선 토지 박사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5월도 어느덧 벌써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무튼 올 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 잘 마무리하시고 오늘도 긍정 모드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드릴 매물은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산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만나게 되는 강원도 정성군 열양면 산골짜기 깊숙이 자리한 나홀로 자연인 토지가 되겠습니다. 진입도로는 비록 현황도로입니다만 연중 많은 분들이 찾는 그리고 이용하는 길이라 대체로 정비가 잘 되어 있고요. 또 우리 토지까지는 차량으로 접근도 가능합니다. 이곳은 마을을 지나 400여 미터 떨어진 윗단 곳에 자리하여 있고 마치 포근한 엄마의 품 같은 경사 그리 세지 않은 왕경사 토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탐낼 법한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농사를 짓지 않고 오가피나무나 드름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잡초와 나무가 공존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 토지 면적은 약 3,540평입니다. 따라서 제법 규모가 큰 토지입니다만은 용도 지역은 생산 관리 지역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토지는 아주 넓은 구규림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용도가 상당히 높아 보이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향후에 귀농 귀촌하셔서 자연 속에서 농막을 지으시고 힐링하면서 황기나 더덕 등 산약초를 재배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또 아니면은 호두나무나 대추나무, 밤나무 등 수실류를 심어도 좋겠고요. 또 엄나무, 또 산초나무 같은 약용류를 심어도 좋을 땅으로 여겨집니다. 정기는 마지막 집에서 우리 토지까지 이격 거리가 약 430m가 됩니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기인 입시 다소 부담이 될 듯합니다. 따라서 물론 희망사기긴 합니다만은 다른 분이 토지 아래쪽 중간 지점에 집을 지을 때까지 우선은 나무나 약초를 심어놓고 향후에 개발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정기 인입 비용은 기본 200m가 넘을 경우에는 물론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1m마다 5만원 내외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수 문제는 워낙 우리 토지 주변에 산이 높고 계곡이 깊어서 물은 있어는 보입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지금은 숲이 우거져 현장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그야말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소관정을 개발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토지까지는 현황도로가 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현황도로라기 때문에 가지치기 등 수시로 기존 도로를 정비하면서 사용하면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지 매매가는 평당 2만원대인 9,500만원에 나왔습니다. 이 가격은 당초보다 가격을 많이 내려서 낸 물건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재업로드하는 물건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매물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의 경우에는 대체로 땅값이 높은 것을 감안한다면은
우리 토지 가격은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게 나온 그런 토지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투자 가치는 높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드론 영상으로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서 자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